안녕하세요. 미식을 저지르러 다니는 남자 미식범입니다. 요즘 여름철 보양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도 있고 오리고기나 추어탕 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니뭐니 해도 닭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오늘 꺼내볼 메뉴는 삼계탕은 아니고 닭을 부위별로 숯불에 구워먹는 야끼토리입니다. 청담동에 야끼토리를 오마카세 스타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청담동 토리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번이나 방문드린 토리준의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토리준의 야끼토리 오마카세는 일반 닭을 사용해서 구워주시는데 저희는 셰프님께 부탁을 드려서 일반 토종닭 종류인 한엽 3호와 청리라는 순수 재래 토종닭 두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토종닭이라는 신세계를 맛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토종닭이라고 하면 질기고 뻑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토종닭 백숙이라든가 삼계탕 위주로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력솥으로 지방을 빠르게 국물에 녹이다 보니까 단백질 부분이 뻑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숯불로 구운 토종닭의 경우는 적절한 기름진과 탄력있는 식감 그리고 진한 육향이 있었는데요. 토종닭 부위별 야키토리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한 사시미류가 나오는데요. 첫 방문 때는 부시리, 몽어, 아마에비가 나왔고요. 두 번째 방문 때는 도미와 삼치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사시미들은 선도가 좋았고요. 숙성도 꽤 잘하신 듯 했어요. 도미랑 삼치는 들기름을 뿌려서 주셨는데 고소한 향이 나면서 먹기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끼토리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반 토종떡과 청리를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닭 안심이 나왔습니다. 치킨 텐더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굽다 보니까 생선구이 먹듯이 입에서 풀리는 고소함이 아주 좋더라고요. 살짝 올라간 와사비랑도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새세리, 닭목살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토종닭의 경우는 쫄깃한 느낌과 씹는 맛이 매우 좋았는데요. 청리의 목살 같은 경우는 내장을 씹는 듯한 느낌이랄까? 일반 토종닭보다도 더 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육향, 아주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어서 닭다리살이 나왔는데요. 일반 닭에 비해서 닭다리살의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씹는 느낌이 좋았는데 일반 닭다리는 심심하겠다 싶은 느낌이었어요. 청리의 닭다리살도 나왔는데 쫄깃한 건 당연하고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이랄까요? 뽀드득하면서 씹히는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역시나 특유의 육향은 강하게 났습니다. 다음은 본질이라는 꼬리뼈에 붙어있는 살인데요. 고소한 지방의 향과 숯향이 깊게 배어있어서 쫄깃하니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나 청리의 경우는 더욱더 기름진 느낌이었고 특유의 감칠맛이 꽤나 잘 올라왔습니다. 씹는 식감도 더욱더 아삭거렸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일반 닭의 본질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일반 닭의 본질이는 토종 닭을 먹고 나서인지 향이 조금 부족하고 툭툭 끊기는 느낌의 식감이었어요. 확실히 비교해서 먹으니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다음은 소리레스라고 해서 닭의 고관절, 허벅지살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닭다리보다 식감이 좀 더 있었고 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확실히 토종 닭의 식감을 계속 칭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청리의 소리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닭똥집 큰 거 씹는 느낌이었어요. 식감은 서걱서걱하긴 한데 오래 씹어야 했습니다. 씹을수록 육향은 엄청나게 나는 느낌인데 이가 약하신 분들은 질기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씹을수록 그 육즙이나 이런 그 육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는데 이게 평소에 먹던 닭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이질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닭똥찜 먹는 느낌이네 했는데 바로 닭똥찜이 나왔어요. 정식 명칭은 닭근이죠. 이거는 아삭거리면서 부드럽게 씹히더라고요. 비린내나 특유의 향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살짝 쉬는 타임을 주시는데 말을 숯불에 구워서 주시더라고요. 바짝 익히진 않아서 아삭아삭거리는 식감과 찐득하게 입에서 맴도는 식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부위도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카와 닭껍질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교를 해가면서 먹으려고 일반 닭, 토종 닭을 비교해서 먹었는데요. 확실히 껍질 쪽에서 나는 향도 일반 닭의 경우는 좀 밋밋하더라고요. 향 자체가 조금 덜했고 식감도 말캉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토종 닭과 청리의 닭껍질은 지방에서 오는 감칠맛과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껍질이 연골처럼 오독오독하고 쫄깃했어요. 겉은 크리스피하고 속은 쫄깃. 이게 아주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청리의 닭껍질 같은 경우는 약간 돼지 껍데기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두꺼운 껍질이었는데 이게 또 씹을수록 기름이 쫙쫙 나오는데 아 진짜 또 먹고 싶어지네요. 다음은 테바사키 닭날개 부위가 나왔고요. 날개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최고였어요. 닭날개 좋아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청리의 닭 같은 경우는 이거 보이시죠? 뼈 자체에 살이 딱 붙어있고 탱탱한 느낌이랄까요? 닭다리살보다 식감이 덜하기는 했지만 쫄깃하고 아주 탄력이 있었어요.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다 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또 한 번 입가심용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주셨는데요. 뭐 이거는 식감과 향 자체가 아주 엄청 좋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그냥 따로 패스할게요. 다음은 쯔쿠네가 나왔는데요. 닭의 살들을 잘게 다져서 만든 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반 닭과 토종닭을 비교해가면서 먹었는데요. 일반 닭과 토종닭 그리고 청리를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딱 봐도 육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일반 닭은 그냥 하얗고 토종닭의 경우는
붉은색이 깊게 났습니다. 구웠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닭의 경우는 식감이 닭고기랑 돼지고기를 섞은 동그랑땡 같은 느낌이었고요. 한엽 삼호회의 경우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은 함박스테이크 같은 느낌. 그리고 청미의 경우는 소고기 패티를 그냥 씹는 것 같았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구워서 햄버거 사이에 넣으면 그냥 햄버거. 그리고 침의 한수라고 생각하는 게 저 계란이에요. 일반 계란은 아닌 것 같고요. 딱 봐도 노른자가 신선하고 색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꼬치로 찔러도 터지지가 않아요. 치쿠네를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 소고기 패티 같은 느낌과 함께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코츠라고 해서 닭 연골을 추가로 시켰는데요. 보통 난코츠라고 하면 안심에 붙어있는 부드러운 뼈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다리 쪽에 있는 연골이라고 합니다. 오독오독 식감이 아주 좋았고요. 다리 쪽에 붙어있다 보니 아주 씹는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나 추가해 드실 분들은 이거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이는 끝이 났고 닭고기 베이스로 라멘이 식사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시오라멘이었고 두 번째는 쇼유라멘이었습니다. 일본을 놀러 갔었을 때도 닭 베이스의 라멘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소하면서 짭짤하고 닭곰탕 같은 느낌이면서 깊은 맛도 나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라멘집 뺨따구한테 때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스가 나왔고 디저트로 시소 샤베트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방문 때는 초당옥수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영상 보다가 침 흘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토리준에서 토종닭 청리 닭을 먹어봤는데요. 토종닭의 선입견을 완벽하게 깨주는 그런 야키토리 집이었어요. 토종닭이 뻑뻑하고 질기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종닭의 경우는 예약하실 때 최대 4인까지 되고요.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리 같은 경우는 농장 상황에 맞게 제공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리를 먼저 드시기보다는 토종닭과 일반 닭을 먼저 비교해보시고 극강의 식감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청리를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리주는 다양한 부위를 비교해가면서 먹는 재미가 있었고 부위별로 식감이나 맛, 향 같은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좋았던 식당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 새로운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간만에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식범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